5교시 수업 주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코딩 오센티케이션 하고 그리고 어설라이제이션 두 가지입니다. 모듈이고 다른 말로는 글로벌 아이덴티피케이션 인프라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여놨었죠. 그리고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뭐 JWT 오센티케이션이라든가 세션 토큰 혹은 또 뭐가 있나요? 여기 Difference between cookies session and token. 쿠키와 세션과 토큰의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 프로그래머 패스포트에서 피닉스 라이브 뷰, 피닉스 젠 오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요. 그리고 교재가 될 역할은 두 가지를 쓸 텐데, 뭐 얘보다는 얘를 주로 이쪽을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 페이지를 주로 볼 겁니다. 해서 오센티케이션 관련해서 첫 번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GitHub의 요겁니다. 피닉스 젠 오스 이그젬플 돼 있는 요 부분. 이건 이그젬플이군요. 젠 오스 요 따로 링크를 뽑아놔야 되겠네요. 얘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제 링크를 제가 부착해 놓겠습니다. 얘는 영상이 아니라 교재니까 교재라고 적어놔야겠죠. 교재.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에요. 좋은 내용,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지금 나온 지한두달 정도 됐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기타가 이 부분이죠. 이게 피닉스 젠 오스라고 해서 호세 발림이죠. 호세 발림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호세 발림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코더들입니다. 해서 자, 이게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로그인이 뭐가 어렵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레지스터에서 어떤 레지스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레지스터가 될 것이고, 그럼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 혹은 keep me logged in for 60 days, 60일 동안 로그인 상태 뭐 등도 있고, 로그인하면 이렇게 주피트 제주 KR 뜨고 있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화면들은 뭐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다 지워버려야겠습니다. 지금 지울까요? 지금 어차피 다음 수업 시간에 지울 내용들이니까 지금 지워놓겠습니다. 레이아웃 들어오셔서 템플릿이죠. 템플릿 디렉토리에 레이아웃에 루트 HTML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 부분들입니다. 펑션 라이브 대시보드 컨펌 겟 스타티드 얘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얘도 지우고, 렌더 유즈 메뉴 HTML 얘는 두고, 그리고 밑에 있는 얘 피닉스 얘도 필요 없으니까 클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 그리고 이너 컨텐츠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지워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깔끔하게 다 지워지고 이것만 남아있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부분만 있으면 이제 다음 에피소드 진행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요게 주제가 아니라, 요게 핵심 지금 안건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 에러가 하나 또 있네. 스크립트 에러, 스크립트 딱히 에러가 뜰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에러가 뜨고 있네. 트랙 스테이팅 어쨌거나 얘도 볼 필요 없으니까 루트 스테이틱 패스 컨 JS 얘도 지워버릴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자, 로그아웃 하고, 그리고 또 로그아웃. 아하, 루츠, 노 루츠 파운드. 이걸 스크립트를 지웠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자, 다시 들어가서 로그아웃, 로그인 버튼 클릭하고, 로그인 화면에서 뭐가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지운 것 같은 모양인데, 요 일단 살려놨다가 지워야 될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컨펌 라이브 대시보드도 필요 없고. 자, 일단은 요거만 밑에 있는 이너 HTML만 지워놓고, 또 화면 떴네. 자,
유닉스 프레임워크 얘도 필요 없으니까 그림이 있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이미지 이 부분이죠. 이미지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 이 부분만 지워놓죠. 자, 됐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뭐 비교적 깔끔하죠. 그래서 로그인 버튼 잘 리로드하고 로그인. 아, 뭔가 하나 좀잘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같이 해볼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요런 상태로 우리 어플리케이션 코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해서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볼 텐데, Ubiquitous Proof of Identification 이름이에요. 이름 요렇게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번 5교시의 주제는 여기 밑에 있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 사업자 등을 포함해서 기존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등등등 각종 증명서나 증명서죠.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와 각종 증명서 그리고 밑 로그인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로그인 절차를 통합한 하나의 글로벌한 단일 신원 사실 확인과 증명 시스템. 요걸 우리가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각종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도 구성하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 권한을 입증할 수단.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겠다. 돈을 뭐 100만 원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내 계좌에 있는 돈 중에서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은행에 온라인 인터넷 뱅킹 할때 자기가 그 돈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등등 각종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 권한을 입증할 수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도록 I18N 인터내셔널리제이션도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신원사인이나 사실 확인 같은 경우를 굳이 사람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니까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 그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 행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자기 혼자 가서 전기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고 뭐 수리할 수도 있고 뭐 등등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마찬가지 대상이 될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사실 한번 했는데 이걸 한번 하긴 했습니다. 한번 지난 8월 달 2020년 8월하고 9월에 이런 시스템을 한번 코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나기는 하겠는데,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주제 같으면은 이걸 이미 모든 나라들이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겠죠.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11월 5일이에요. 05인데 지금 한참 시끄러운 시점입니다. 뭐로 시끄러우냐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시점이에요. 아직까지도 선거가 한 지가 벌써 이틀 전인데 아직까지도 이틀 전 아니구나, 어제구나. 한국 시간으로도 미국 시간으로도 어쨌건 아직까지 누가 대통령인지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런 구성 시스템을 대중화시킬 만한 그런 시스템이 구성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투표 개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엄청난 국가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죠? 그 지금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것, 코딩하려고 하는 대상은 바로 지금 이 시점, 이 순간, 11월 5일, 이 순간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애시당초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코딩해 보자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의 효과 중에 하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더 구체적이죠. 자, 해서 자, authentication과 authorization 두 가지부터 먼저 정의를 할게요. authentication은 permission 일종의 permission입니다. permission이고 to enter some kind of 뭐라고 해야 될까요? kind of boundary라고 할까? boundary 어떤 경계선,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혹은 시스템이라고 할까? 혹은 뭐 facility라고 할까?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권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authentication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갈 때 학생증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뭐 은행에 들어갈 때 은행 뭐 로그인 뭐 등등 다 authentication이죠. authorization은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다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일종의 파워죠. power to do some kind of 마찬가지 some kind of action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결정하는 것이 authorization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 거, 어떤 학교의 건물 속에 건물에 들어가는 거, 어느 건물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 건물 내에서 내가 부장으로서의 어떤 회사죠.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비실을 거쳐서 회사 건물에 들어가는 것 그건 authentication이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부장으로서 결제를 한다 혹은 뭐 사장으로서 결제를 한다 그건 authorization이죠. 그죠? 그래, authorization 같은 경우는 일단 authentication이 된 사람들 사이에 권한들을 차동화하기 위한 방법 이게 authorization이죠. 이 두 가지 모듈을 써서 우리가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authentication 그죠? 에 로그인할 수 있는 일종의 유비쿼터스한 패스포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사람, 모든 human being and 필요하다면은 object까지 object까지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갈 거예요. We will give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모든 사람들과 모든 object 사물에 대해서 authentication을 제공할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제시를 하고 그래 지구 위에서 사람을 따지면 75억 명이 있잖아요. 그 75억 명에게 각각에게 우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러한 authentication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폰을 예를 들자면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그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를 제공하죠. 그래서 뭐 스와이프를 한다거나 혹은 뭐 패턴을 넣는다거나 혹은 비밀번호를 넣는다거나 지문을 찍는다거나 해서 아이폰을 오픈을 하죠. 그죠? 오픈하고 그러니까 언락이라고 얘기할까요? 언락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폰에 들어서 앱스토어의 어떤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죠? 언락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어떤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난 뒤에는 그 수행 내용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죠? 기록을 남고 이것이 필요하다라면 나중에 어떤 이것이 증명이라든가, 이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폰과 같은 것을 지구상에 있는 75억 명에게 다 나눠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we will provide some kind, 뭐, similar,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A kind of iPhone unlock system to all of the human beings, to all of the world라 이렇게 75억 명입니다. 75 billion 제가 되겠죠. 자,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나눠주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보자는 건데 이렇게 75억 명에게 이러한 어떤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그죠?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언락한 다음에 아이폰 애플의 어떤 생태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애플의 생태계에 들어가서 애플 생태계 내에서 뭔가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폰과 유사한 그런 언락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는 생태계,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성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구성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모든 종류의 어떤 사회적 인프라 장치들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혹은 뭐 병원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레스토랑트로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기타 온갖 종류의 어떤 사회적 장치들이죠. 사회적 장치의 어떤 로그인.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그런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인터랙션,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거나 가게에서 쇼핑을 한다거나 혹은 뭐 지하철 탄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번 그 수업의 목표는 IRS 국세청 모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인터랙션 중에서도 특히 그레이에다가 한번 중점을 두자는 거죠. 그레이. 그레이라고 하니까 이 돈이 오가는 겁니다. 돈이 오가는 것이고, 따라서 돈이 오가니까 IRS, 세금, 국세청이 개입을 하게 되고, 국세청이 개입해서 일련의 세금을 징수하고, 그러한 결과들을 다 어떤 표, 양식에 따라서 아카이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자, 요런 시스템이에요. 요렇게 이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첫 단계. 첫 단계가 75개 인류 중에서 일단 한국 사람한테 대상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한국의 5천만 명만 얘기를 합시다. All over the nation. 코리아입니다. 코리아이고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50 million이 되겠네요. 요렇게. 자,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에게나 하나의 고정된 아이디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이디를 제공하고 그런 다음에 패스워드도 물론 세팅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인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종류의 관공서 서비스라든가 그 외에 모든 종류의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하나 좀 들게요. 지금 제가 모 대학에 강의를 가요. 모 대학에 모 대학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는데 특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성범죄 조회 동의서 있고 그리고 통장 사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력 혹은 이력 혹은 소개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분증 사본하고 이런 서류들을 보내주고 이제 보통 대학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강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외 없이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 만약에 이렇게 이걸 다 종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문서들이죠. 문서들인데 이런 것들을 또 스캔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팩스라든가 혹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달을 하는 거죠. 전송하고 그러면은 각 대학은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각 대학은 이모 대학이죠. 모 대학은 누가 언제 어떤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강사료는 얼마를 지급하고 등등의 내용을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만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왜냐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할 수가 있고, 그 기록이 위변조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은,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왜 했는지에 관한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이상의 과정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상의 과정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그죠? 남길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요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수업 시간이 그첫 단계로 진행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안될것 같기도 해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뭐가 있나요? 뭐 주민등록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어떤 사장의 뭐 직인 또는 서명에 따라서 서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면허증을 자동차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어디 취업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라든가, 뭐 성적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필로 꺼내야 되고, 그리고 뭐 보험 관련 양식, 계약서, 보험 계약서도 있고, 그리고 뭐 무수하죠. 교통카드가 있어야지, 교통카드를 통해서 교통카드나 혹은 앱으로 차량을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가 있죠. 그죠?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식권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무수히 많은 어떤 입증이나 인증이나 혹은 입증이나 혹은 부동산 뭐또 뭐,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어야 되고 등기부등본도 있어야 되고 뭐 주민등본이나 초본 뭐 가족관계증명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서류도 있고, 그리고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상생활은 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 활동의 근간이잖아요. 이걸 다 자동화해 보자는 겁니다. 이걸. 그게 우리 목요시 수업의 주제예요.